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바루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에 대한 이야기가 유명 방송사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영상 속에서는 대체 복무 중에도 식지 않은 열기를 자랑하고 있는 김호중씨에게 현직 기자분들도 놀랐습니다. 대체 복무 중에도 대체 불가라는 제목으로 이미 제목만으로 그 인기를 입증했는데요. 이어 내년 상반기에 조성될 김호중 거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며 이번 김호중 거리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방송 중 한 변호사는 이유 있는 조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고등학생 때부터 각종 콩쿠르를 휩쓸었고 스타킹 고등학생 파바로티부터 영화 파파로티의 실제 인물이었으며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킨 미스터 트롯까지 이 정도면 자기 이름을 딴 거리가 생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며 재치있는 입담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생겨야죠. 자, 이어 히트곡 정규앨범의 타이틀곡인 만개와 우산이 없어요가 울려 퍼지며 시청자들의 귀호강을 제대로 자극했는데요. 이어 기자분들은 김호중씨의 인기 비결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는 아, 일단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또한 팬덤도 너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음반도 10만 장도 팔기 힘든 걸 50만 장 이상으로 더블 플래티넘까지 달성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사진전까지 생겼다. 위인이다 라는 말로 다시 한번 김호중씨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번 대화를 듣는 내내 그렇지, 아 정말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외에도 김호중씨의 팬사랑 등등 많은 대화를 통해 김호중씨의 앞으로의 활동에 더더욱 기대를 모았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바루티 김호중씨의 팬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쌀 200kg을 기부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난 18일 개그맨 출신 교수이자 유튜브로 활동 중인 권영찬 교수님은 김호중 공식 팬클럽인 트바루티 아리스의 한 팬으로부터 20kg 쌀 10포대를 한부모 가정 사랑회에 전달하고 싶다는 연락을 최근 받았다며 직접 후원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정과 연결해 드리려고 했으나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싶다는 뜻에 따라 쌀 200kg을 받아 김호중의 이름으로 한부모 가정 사랑회에 대신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익명의 김호중씨의 팬은 권영찬 교수님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한부모 가정 사랑회에 마스크를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쌀 후원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영찬 교수님에 따르면 현재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그는 이번 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한부모 가정 사랑회를 위해 작은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님은 쌀 후원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가수 김호중님의 트바루티 아리스 팬분들과 한부모 가정사랑회 운영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권영찬 교수님께도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다들 너무 천사 같으시네요. 짱입니다. 자, 정말 하루하루 훈훈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댓글 이벤트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애플민트님의 댓글입니다. 트바루티 아리스의 선한 영향력 무한 감동입니다. 대한민국이 호중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아름답게 물들고 있네요. 돌곰별곰님의 확실한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늘 기대하며 열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호중님의 발빠른 소식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김민희님의 댓글입니다.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김호중 카페는 정말 단단하고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선한 나눔 하시는 아리스의 좋은 영향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리스의 일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아리스의 일원으로서 너무 자랑스럽네요. 자, 이어서 홍윤진님의 댓글입니다. 돌곰별곰님 항상 빠르게 트바루티 호중님의 소식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리스는 아니지만 호중님 노래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항상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별곰님 정확한 발음과 좋은 목소리 짱입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팬카페 가입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이버에 트바루티 검색하셔서 바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장영희님의 댓글입니다. 돌곰별곰 이쁜님 역시 훌륭한 가수의 팬과 함께하기에 훌륭한 아리스가 계시네요. 정말 찐 팬으로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그 가수의 진정한 팬입니다. 호중님은 착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인물이 잘생겨 가창력 뛰어나 고품격 음색에 모든 곡을 명곡으로 탄생시키는 매력 덩어리. 호중님 그는 세상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최고의 가수입니다. 최고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댓글이네요. 자, 이어서 김잼마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항상 고맙습니다. 저는 호중님 노래 들으며 감동받고 눈물이 나곤 했는데 아리스님들을 알고부터는
저는 아리스님들의 호중님에 대한 사랑과 선한 영향력으로 감동을 받고 그분들을 보고 또 눈물이 납니다. 살아오면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본 날들이 없었네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좋은 인연님의 댓글입니다. 아이고야, 별님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은 사회를 훈훈하게 만드는 이쁜 전염입니다. 이런 마음이 코로나를 한 방에 훅 날려버렸으면 합니다. 별곰님 볼수록 엄청 귀엽네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아이고, 정말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편집자가 많이 당황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태련님의 댓글인데요. 아리스분들 최고 최고, 호중별님 힘이 팍팍 나시겠습니다. 똘망이 돌곰님 항상 좋은 소식 감사해요. 오늘도 울 호중별님 아리스님들 돌곰님 화이팅! 이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바루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